그런데 이제 구리 선관위에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서 제가 공성감 TV를 들어가 보니까 막 그냥 막 밀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제가 놀랄 정도였는데 그걸 직접 찍으신 거죠? 네. 어, 김진희 대표도 몸싸움 잘하시대요. 원래 축구 좋아해서 그러시구나. 다리가 이래요. 꿀벅지예요, 꿀벅지. 아.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네. 비축해놓은 게 많으시구나. 네. 한번 보시죠. 그날 전경이 너무나 제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저 스톱 해보시죠. 저게 왜 저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봉인지를 도시락 때문에 뗐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민원을 들어가서 좀 얘기 좀 하자고 들어가려고 하는 동시에 뒤에서 갑자기 경찰 여경이 목을 확 잡아 끌고 쫄은 거죠.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예, 예. 그럼 지시를 받았구나. 그렇죠. 예. 해보시죠. 좀 그때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네. 한국은 여자 힘을 사는 것 같아요. 경찰이 무력을 해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 했어. 이경찰이에요. 이경찰이 무력을 했어요. 이경찰이 무력을 했어요. 이름. 이윤호. 이지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 임현영.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지를 지켜. 야. 그래서 이제 요 이지선이라는 사람을 국민들 이 얼굴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카메라가 무서운 줄 아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확 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 다행이네요. 제가 이름 다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논 거예요. 안 그랬으면 쟤네 끝까지 아주 악랄했어요.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목을 이렇게 쫄랐다면서요. 예. 예. 이 친구가 키가 커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예, 국민들이 봐야 돼. 못 보신 분이 많을 거야. 이영찬이 무력을 했어요. 지금은 손 넣었어요. 저 친구가. 이지선. 이윤호, 이지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 임현영.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지를 지켜. 야. 근데 저렇게 강하게 지나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무슨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이름 잘 기억해두세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리 경찰서를 한번 들려서 그 사람들 얼굴이 눈을 좀 보고 싶어요. 그 살기 등등했던 그 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런지. 그런데 일반 그 무장한 사람도 아니고. 예, 맞아요. 그냥 시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김진희 대표가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려고 했다는 게 그 봉인지 관련했다고 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한 거죠. 뭔가 네. 니네 조작질 하지 않았냐. 네. 그리고 민원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니네는 헌법기관이잖아. 헌법기관인데 헌법에 대해서는 아예 헌법기관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는 아예 기본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저렇게 헤드락을 걸어버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런데 방문을 민원인이 들어가면 방문을 하면은 방문을 해서 민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하면 되지. 그렇죠. 그 민원인 자신이 들어가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사람을 연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구리 경찰서가 요번에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뭐 자기들이 무슨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날 저기 김진희 대표가 저기 저렇게 하고는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119에 실려 가는데도 경찰들은 양쪽으로 그 부정선거 한 구리 선관위를 지키고 있었지 김진희 대표를 와서 좀 어떠냐. 전혀. 그리고 또 아들이 그 옆에서 보고
엄마가 폭행을 당하는 걸 보고 얘가 또 기절해서 잠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 아이를 괜찮냐고 하고 다독여 전혀 경찰들은 오로지 그때도 구리성관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애기가 좀 충격이 컸었겠어요. 컸죠. 너무너무 컸죠. 왜냐면 엄마가 이 일로 자기들은 엄마의 손을 필요한데 엄마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몇 살인데요? 저기 5학년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래서 애가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아 이제 엄마가 입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필리바 좀 병원으로 와다오 이제 했는데도 얘가 발을 못 디는 거예요. 이 일이 오전에 일어났는 아 1시인가 아무튼 12시쯤 일어났는데 아이가 한 5시 반인가 엄마한테 갔어요. 그때까지 애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뭐 미안하다 어찌 괜찮냐 아무튼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그냥 안 있겠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네? 뭐라고요? 가만 우리도 다쳤다 우리도 다쳐서 우리도 두 사람 다쳐서 그냥 안 있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야 이거 참 세상 전체가 뭐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네, 거짓이 막 팽배했으니까 참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참으로 하니까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네네. 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진압을 하냐? 어? 그것도 그냥 완전히 비무장 상태인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이런 일만 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뭐. 강제 해산 같은 그런 움직임도 많았잖아요. 막 그냥 차들이 막 와가지고. 아, 기동대가 오고, 순찰차가 오고, 거기에 또 미니, 밴, 막 여러 대가 오고 막 하면, 저는 이제 무슨 일 있구나. 아니면 이제 이 기계를 강제로 가져가나 보다 해가지고, 아무튼 24시간 벌 쓰고 있었어요. 그냥. 그 조그만 발자국, 뭐 경찰이 뭐, 두 명씩 오다가 세 명씩 오거나 좀 발자국 소리가 뭐 갑자기 급해지거나 그래도 벌써 밑에 내려가서 한 바퀴 다 순회하고 내노루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뭐 밤에도 잠이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경찰차가 다른 날보다 한 대가 더 왔다 싶으면 아 그 사 그 뭐 근처에 또 기동대가 와 있지 않나 하고 또 차로 순회 딱 돌았어요. 보여주실 수 있는 게 또 있습니까? 그날이요. 그날이 며칠이죠? 이 폭행은 20날이에요. 아, 폭행은 봤는데. 예, 예. 강제 해산. 강제 해산은 이제 저기죠. 우한 폐렴으로 뭐 갑자기 뭐 7명이 뭐 생겼다, 뭐 6명이 생겼다. 그 시에? 예, 예. 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저기, 구리시청의 자치행정팀장 김검재를 비롯해서 그 뭐, 여러 명이 왔었어요. 12명 정도 하고 경찰하고 갑자기 밥 먹는데, 저녁에 밥 먹는데 있는데, 왜 마스크를 안 쓰냐 그래서, 니는 밥 먹을 때 마스크 쓰냐.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악랄하게 구는지, 그러고는 또, 그날이. 그러니까 구리시에 코로나가, 예, 참 그랬으니까 갑자기, 예, 그러니까 예. 당신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있지 말고 그래서 28일 날 긴급 행정명령을 때리고 30날 그 토요일이거든요 쉬는 날인데 김검재 이 사람이 한 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니네 여기 안 저기 4명씩 있지 않으면 우리가 벌금을 물리겠다. 300만 원.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30일 날은 와가지고 몰래 와서 싹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대한민국 TV가 저기 구리시청 직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카메라 들고 쫓아 내려갔어요. 우리는 다 체열 지고 재고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는데 왜 토요일 날 쉬는 날 딴 사람들 다 쉬는 날 몰래 와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 또 CCTV 확인해서 우리 벌금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밀착 취재하고 계속 얼굴 비치라디 악랄하게 하는 김검재 국민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그날은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소장실에 가면 CCTV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확인하러 왔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소장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네. 어쨌든 참 애환이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특이한 상황. 여기가 내부입니까, 조금 전에? 네, 내부입니다. 내부인데 저 이렇게 칸막이로 다 쳤잖아요. 안 보이게. 이것도 못 찍게 해가지고 문틈 사이로 이렇게 찍으신 예, 예, 거죠? 예. 예. 이거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찍었네요. 예, 예. 문틈이 아주 이렇게 저 좁은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신 이유가 여기 오른쪽 편에 이제 문이 있거든요. 회의실이 네, 있습니다. 문. 회의실 문 안에는 예. 여기를 이제 문을 열고 안에 예. 이제 분류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혹시 예. 증거 인멸이나 뭘 하실까봐 예. 그래서 찍은 거지. 예. 이 사람들 뭐 예. 무슨 뭘 일하는데 업무 방해하려고 찍은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봉인지를 띌 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화이트 보드로 가리고 찍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칸막이 치고 캠코더 하고 아니 캠코더 있었으면요 봉인지 한 대에다 우리가 거기 CCTV 달아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을 향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거 보고 그리고 원상현 국장도 저거를 가끔 봐요. 잘 찍히나. 그리고 그 직원들마다 다 돌아가면서 찍은 거 보고 막 깔깔대고 막 웃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걸 계속 중간에도 체크하고 잘 찍혔나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네가 저걸 왜 할까? 왜 우리를 할까? 그래서 제가 6월 4일 날짜로 아 고발을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고발을 준비하는 구리선관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저희 연합뉴스에 고발했다는 내용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계속 저걸로 촬영을 했죠. 얘네가 뭔 짓을 하고 있는. 할지 모르니까. 또 이제 회의실에 들어가서 저 봉인지도 지 마음대로 뛰는데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저 들어가서 뭔 또 칩을 빼나거나 뭘 다 또 다 분리를 해서 가져나가지는 않나. 우리는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행동이 계속 까도 진짜 너무 구라입니다. 구라. 그래서 이제 구라선관위를 출범시켰구나. 네. 구라선관위 TV로. 네. 예. 여러분 앞으로 구라선관위 TV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명순 집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잘 찍는 능력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구라선관위 TV를 출범시켜가지고 그게 또 총 책임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을 왜 당했습니까? 고발은 아, 그거를 안 갖고 왔네. 근데 그 고발하기 전에 그 코로나에 대한 이 얘기, 그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죠. 그거 예, 이야기하셨죠.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걸 그 코로나가 구리시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 전체가 지금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니 해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왔습니까? 그 구리시청의 자치행정팀장 김검재를 비롯해서 김현철, 민선이, 마영진, 김의규, 뭐 신태호, 정재경 엄청 뭐 총출동했네요. 예예예. 예. 근데 이 김검재 이 사람은요 자기 명찰을 안 보여줍니다. 딴 분들은 당신 누구 이름이 뭡니까 하면은 딱 보여주는데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안 보여준 사람이 김검재예요. 이 사람. 예.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6명 뭐 7명이 있다 뭐 하는데 그 집에는 아기가 6살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른들이 한꺼번에 다 걸렸는데 그럼 아기가 안 걸렸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김진희 대표도 이거 간호사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나 이거네요? 예. 아니, 그렇게 말씀 지금 강제로 해산하는 구리시청 직원이죠? 네. 아, 이거 전달하는 거지. 지금 행정 명령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체증하는 거예요. 이름 밝혀주십시오. 자기 이름. 김검재가 장현철 우리씨 이분 아까 분명히 찍으셨죠. 공무원증 주십시오. 찍으셨잖아요. 공무원증. 이분 얼굴 잘 기억하시죠. 이분 왜 도망갑니까? 저 사람이 김건재. 네. 이 사람? 아니요, 이 사람은. 제가 오늘 조사를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여기 총파에서 온 것이 경찰에서 왔다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붙이는 거죠? 행정명령 같은 거. 그 밑에는 CEO이고 술집 있고 있어서 마스크 안 써요. 그리고 팔 구축은 외식장이에요. 그리고 꽉 차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팔 구축도 다 가봤어요.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만 아주 이걸 뺑뺑이 돌려가면서 다 붙였어요. 이 사람이 김범죄예요. 밥 먹는데 네. 마스크 쓰고 먹으라는 데가 이 사람들입니다. 밥 먹는데 마스크 쓰고 먹으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니 밥 먹는데 마스크 쓰고 먹으라고요. 밥을 먹는데 마스크를 쓰고 먹으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네, 이 사람이 김범죄예요. 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신났습니다. 튼튼하게도 붙이네요. 네. 그러니까 집회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네. 얘네 해산 안 하면 300만 원씩 벌금 물겠다. 300만 원 벌금. 예, 예. 하지 말래고. 저거 공개금 나갈 때 완전 안 하는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이거 전 세계로 다가 어우. 이렇게 붙이고 그냥 가죠. 이름 밝혀주세요. 예? 이름 밝혀주세요. 이름 밝혀주세요. 아. 그러고 30날 와서 이제 몰래 와서 여기 이름 CCTV를 했어요. 보러 왔다가 쫓겨 나갔죠. 그것도 한번 보죠. 아, 여기 이 여경이 정말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예. 이름도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김범죄예요. 스타일 보세요. 아, 예, 잠깐. 이 사람. 이 얼굴이 김범죄.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예, 보이시에. 예. 자치행정팀장 김범죄. 자치행정팀장. 예, 자치행정팀장 뭐, 이 사람도 아, 이름 지시를 받았겠죠. 빨리 해산하고. 지금 경찰 이름 하나 없고 이거 뭐 이름 하나 없잖아 지금. 어디가 없어요? 비고장 나고 있고. 이름 어디 있어? 이거 붙이고 이제 유유히 그냥 가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날은 크게 뭔 일은 없었는데 네. 이제 그 또 캐사나라는 거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네, 있었던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날이 이제 해산하라고 이제 아, 네, 그, 한 네. 거고요. 네, 네. 밥 먹을 때 와서 또 이제, 경고를 하고 가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CCTV 확인하러 이제 몰래 왔다가 그러니까 들킨 거죠.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네.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다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저렇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국민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박해할까.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진짜로 코로나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알아보셨다면서요? 네. 지금 사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그 뭐 코로나 환자가 나왔으니까 집회를 하지 마라, 해산해라라고 하면 뭐 해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진짜 이 코로나 환자가 진짜 있냐 없냐 이걸 찾는다는 거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김진희 대표가 간호사예요. 아, 근데 네. 아. 아기가 분명 6살짜리가 있는데 얘가 안 걸릴 수가 없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갑자기 그래. 그것도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의심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환자가 확진자가 나오면 이름 나오고 이제 여잔지 남잔지 몇 살인지 동선이 나와야 돼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서 확실히 내가 저기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맨날 이렇게 당하고 너무 힘들다 이거.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내가 가서 찍자.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 그 세계 TV 그 선생님하고 갔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찍었는데 그 임상 병리실 2층으로 가서 확인 어디 임상 병리실이에요? 구리시 보건소요. 구리시 보건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추정을 하시기에 코로나 환자가 없는데 이 구리시 선관위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예. 코로나 환자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 예. 의혹을 갖고 지금 가진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예. 그래서 구리 보건소. 예. 그래서 예. 그날 오전에 바로 이제 가서 안내실에 갔는데도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도 마스크를 또 다 안 썼어요. 아 그래요? 그 촬영 다 찍혔어요. 어. 들어가면서도 또 아직 안 저 마스크 안 쓴 6월 3일이죠. 찾아볼게요. 네, 네, 네. 그, 말씀하세요. 네. 네, 그 직원도 있고 그래서 다
여기 왜 왔냐? 여기 위험한 장소다. 여기는 나가라.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마스크 안 썼냐? 그러니까 아 우리는 이제 쓰려고 그런다. 우리 이제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엄청 게을러요. 아. 그리고 뭐 이제서 막 옷 그 뭐 방 예, 예 방어복 같은 걸 입으려고 하고 근데 진짜 막 게을르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지나치고 그다음 이제 안내실로 갔죠. 그랬더니 이제 막 무자비로 막 찍어대니까 이제 얘네도 아차 싶은 거예요. 막 못 올라가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확진자 때문에 왔다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2층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2층 이분입니다. 아, 네네. 네.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아니, 먼저 말씀을. 아, 저는 저기, 일반 시민님. 아니. 일반 시민이고요. 일반 시민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공무원이. 이거요. 안 썼잖아요, 마스크. 본인의 이름 제가 알 본인이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물어보고 여기서 찍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을 먼저 얘기를 해야죠. 나는 여기에 누구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못 찍을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내가 오셨는지 먼저 말씀. 아 제가 그랬잖아요 확진자가 있느냐. 없어요. 네네. 그러면 무슨 과에 근무하시죠? 임상. 아니 먼저 왜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이분은 끝까지 자기를 안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이 얼굴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리식 국민 여러분 임상 병리실입니다. 이분 공무원이시죠? 네네. 네. 앉았으면 어때요? 자, 이분은 저를 팔로 끌었습니다. 갑니다. 확진자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없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네요. 예. 국민, 확진자가 분명히 없다고 여기서 결국은 구리시청에 있는 김경재란 분이. 김검재란 분이. 거짓말 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시청을 또 갔습니다. 아, 시청을 또 예. 갔습니다. 시청 가서 그 내용은 제가 아마 비공개로 해놨을 겁니다. 아, 네. 예, 정리가 아직 제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래도 얘기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 시청에 가셨더니 시청을 갔어요. 그랬더니 김검재라는 사람이 지금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내려오셔서 자기가 상담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촬영하는 걸 알더니 나는 이렇게 되면 인터뷰가 되니까 안 한다. 그랬는데. 때마침 우리 정보 구리시 경찰서 간들이요 처음에는 저희를 이렇게 뭐 헤드락도 하고 막 저희한테 너무 험하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왔을 때 계속 이분들한테 알렸어요. 부정선거는 사형입니다. 구리 경찰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형될 이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을 보초를 서고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안 쓸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아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계속 이분들한테 그 알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요 돌아섰어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위 집사님 저기 몸 괜찮냐 잘 주무셨냐 그리고 계속 음료수 사오고 맨날 그러시는 그죠. 거예요. 저도 봤어요. 예. 경찰관께서 저는 참 긴장했거든요. 네. 아이고 또 오는구나 경찰들. 네. 근데 안녕하세요 공손히 인사하고 아주 그냥 예, 집사님을 아주 그냥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지금 완전 바뀌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체를 안 거지. 예. 야 우리가 이 일을 하지만 네. 뭔가 이게 잘못한 일을 했다 네. 이렇게 안 거죠. 예. 그래서 이 여경들이 그렇게 했지만 여경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경들이 지금도 그런 눈을 갖고 있는지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체증하고 하시는데 체증하면 저도 당연히 찍을 겁니다. 저 힘없는 시민인데 체증하시면 나 카메라 돌아갑니다. 저는 그 체증을 하신다는 건 자기 얼굴을 전 세계에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이니까 난 내보냅니다. 찍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분들을 이해를 시켰어요. 설득을 했고. 예. 예.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무튼 계속 음료수 사오시고 어느 또 경찰관님은 내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일이 있어서 비웠는데 내 마음은 위 집사님한테 가 있었다. 여기 구리 선관위에 가 있었다. 정말 몸 괜찮냐 건강하냐 계속 그러시면서 하는 걸 아무튼 지금은 경찰관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고발이 어떻게 그러면 된 겁니까? 고발이 그러니까 오늘 때부터 저렇게 캠코더를 촬영을 하길래 아, 이 친구들이 우리를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맨 처음에는요 지금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그냥 뭐 저기 뭐 민원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써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아예 거기다가 신상명서를 적게 했어요. 그냥 하다가 신상명서를 다 적게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아니 왜 지네는 지네 이름조차도 안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아니 그리고 민원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는 민원 신청 못하게 하고 막 막아놓고 문 잠그고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민원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상하다. 그런데 민원 신청하는데 이 용지가 틀려졌어요. 거기에 이름, 신원, 생년월일, 주소, 뭐 이런 자기 신분을 적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날, 고발을 준비하는 구리 선관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어요. 아, 이거를 제가 먼저, 언론사에 좀 보냈었으면 이런 일을 좀 막았었을 텐데, 그게 전 지금 좀 제가 좀 하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꼭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 고발이 그 내용이 어디? 저기 밖에 있는데. 네. 아, 그렇죠. 괜찮습니다. 기사는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쓰셨던 게, 네. 밖에 이제 계신 분들은 아니 그냥 며칠 밤 뭐 한 달 가까이는 계속 밤을 새시면서 원했던 게 구리 선관이랑 이 그 증거 목록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도 싶고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그러면 해라 얘긴데 대신 조건이 자기 개인 신상을 다 써서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지 답변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질문하는 건 안 되고 안 되고 이걸 개인 신상을 다 쓰고, 그 민원 내용은 밑에 따로 이렇게 민원 내용을 추가하는 그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겠다 이런 거였죠. 근데 거기 계신 또 많이 시위를 계속 거기서 지키시는 분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많이들 다 작성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또 써서 했어요. 그랬더니 순진하게. 그러니까 몰랐죠. 그런 부분을. 아니, 이렇게 나쁜 종교에만 머리 쓰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미를 매기 위해서 유혹을 했어.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계획적인 범죄구나. 예. 이게 이 내용은 여기 있는데요. 연합뉴스에서 먼저 나왔고, 또 다른 데에서도 많이 이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투표지 유출 구리 선관이 협박, 난동 등 혐의로 22명 고발. 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적반하장이네요. 네. 보시면 근데 이번에는 저는 상당히 좀 딱한 게 큰 악은 아무 손을 안 대고 시민들이 뭐 의혹을 해소해 달라든지 이런 작은 항의나 이런 것은 다 고소고발을 하고 뭐 이게 참 저는 그 봉인지 띄는 걸 어떤 법 조항이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 뭐 새로운 얼굴이 계속 들어가서 아 맞아요 그 23일 날 그 함성학 선거개장이 토요일인데 저녁 6시거든요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해서 뭔가를 빼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 오는 누가 들어가거나 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네 이름 대라. 네 이름 안 가르쳐주면 못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협박 난동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협박 난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였던 데가 어떤 날입니까? 며칠입니까? 처음에 JTBC 같은 데 막 오고 했던 게 그건 이제 20일 20날 네. 20날 보면 이게 다 역사의 기록이네요. 그럼 유튜브가, 네. 옛날은 글로 남기지만 지금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네 여긴데요? 이게 가장 많이 모인 날이에요. 저 사람이 함성화. 이제 틈으로 찍은 거네요, 이건. 이 사람 누구예요? 함성화. 아니. 원상현 국장. 들어가서 이제 그 회의하던 그때네요. 계속 실갱이 하던 때인데.
이거는 그 좀 그 전에 걸 봐야겠네요. 이게 가장 많이 본 날이죠. 민경 의원은 좀 지나고 있어요. 범망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투표지 분류를 투표지 분류라고 하지 말고 전자 개표기다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질문 다 받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 6월 8일 날, 그럼 이제 고소, 고발이 된 거죠? 네. 그 이후에는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뒤로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퇴거를 시켰어요. 그 관리소장이. 근데 사실은 그분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예.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렇게 돼서,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왜냐면 전국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잘 됐는데 그걸 좀 대처를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그 이제는 구라 선관위 출범하셔가지고 이제 전국의 선관위를 돌아보시는 네, 그 취재하시는 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번에 공성감 TV를 맡으셔가지고 촬영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소중한 그런 역사적 증거물로 남겼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신상품을 속속히 내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해바라기 쫙 하는 거 그거는 그 예술이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하고 연결하려 하는 그런 그걸 직접 안 찍어 놓으셨으면은 그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찍었을 겁니다. 몇 시부터? 6시부터요.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네. 그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가장 그것도 장시간에 찍은 거고. 사전투표도 10일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숨어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다. 이제 분명히 얘네는 인원 조작질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찍은 거였거든요. 인원 조작질을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모르겠지만 CCTV 또 신문지까지 가져가지고 뭐 참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어쨌든 추가적으로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게. 네. 어쨌든 여기서 구리 선관위에서 정말 이제 고군분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거기 또 법적인 우리 법적으로 또 열심히 싸우고 계신 변호사 연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리 선관위를 도와주신 걸 수도 있고 반대로 구리 선관위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변호사들 분들도 더 힘을 얻어서 증거 보전 신청을 이제 그 맹렬하게 좀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정부 선관위 구리 선관위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의정부의 의정부 법원에 그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요. 기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 신청을 했는데요. 또 기각이 됐어요. 근데 정말 이제 그 변호사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 전에 그때 이제 한번 같이 보셨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그 검사들이 증거 보전 신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의 그 변호사 연대 분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다가 다시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묵묵부답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내놓으시오라는 식으로 또 이제 공식 서면을 보냈는데도 또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구나. 네. 그래서 변호사 분들이 너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또 기각이 되면
헌법재판소에다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거기 정말 뭐 어떤 일개 사건에 있는 증거물들을 보존하기, 증거보전 신청 한 적이 없거든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준비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까지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변호사분들도 정말 혼신의 힘을 가해서 그만큼 구리 선관위에 있는 이 투표지 분류기들이 이미 중앙선관위로 갔던 그 장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뭐 이제 다 증거인멸이 다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구리 선관위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면에서 열심히 하시고 여기서 또 같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그 참 법원도 이렇게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으니 그죠. 정말 참 보면은 검찰도 믿을 수가 없고 사법부도 그냥 저렇게 믿을 수가 없고. 네. 나는 그 변호사 연대에서 발표한 고발장 보고 참 놀랐어요. 네. 아. 저도 어쨌든 참 오늘 그 큰일 하신 위명순 집사님 모셔가지고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국민들이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대국민 저 선언문을 안 발표하시죠. 선거 1과장이 조규영 과장이시고 선거 2과장이 유훈옥 과장님인데 이분이 장비 담당이시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네.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우리 항의 전화를 좀 해서 아, 이거 증거보전 신청을 해달라고 좀 전화들을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함이 누구시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 제, 선거 2과장 유훈, 훈자, 옥자. 유훈옥. 그렇게 선거 2과장. 사실 예. 이번에 문건들 보니까 선거 2과장이 가장 주무과장인 것 같아요. 네네네. 유훈옥. 예, 그래서 예. 이분이, 네, 맞습니다. 선거 2과장 유훈옥. 유훈옥. 예, 제가 이렇게 요걸 찍어 왔거든요. 선관위 조직도를 아예 예, 그냥 예, 예. 손바닥 보듯이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네.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훈호. 네. 그 선거 1과장은 조규영. 조규영. 규, 선, 규. 예, 규자 영자. 조규영. 영. 선거 1과장님.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그리고 사무국장은 김판자 석자. 김판석 씨. 예. 국장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세 분들한테 좀 전화를 해서 항의 전화를 하고, 우리가, 아니, 당연히 기계 있는 거 보자는데, 그거 그냥 뭐, 어? 법원에 보관만 해달라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예? 그렇게. 예,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 어차피 구리 선관위에 있는 거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니까 옮겨달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여태 이제 저 뭐 많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같이 동참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우리가 좀 요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찝어줄 때 전화를 다 같이 국민들이 한 번 더 소개 광고하시니까 1, 2, 3 사무국장 김판석 사무국장 김판석 선거 1과장 조규영 그 선거 2과장 유훈옥의 훈자 옥자 근데 이 사람은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구리 선관위에 있는 36대 저 장비를 구리 선관위에 계속 놔두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아니요, 법원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 장소만 이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의 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 힘을 합해서 하는 거는 뭐냐? 항의 전화다. 김판석, 조규영, 유훈옥. 유훈옥은 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여기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일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국민들이 전화만 좀 잘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럼 가정은 확실히 돌아갈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좋지. 그죠? 참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함께 욕을 하질 않나. 입 닥치라고 하지 않나 참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헌법기관이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헌법기관에서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봉인질 지내 마음대로 도시락 때문에 뛰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 당연히 당신들 뭐냐 이름 뭐냐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지네가 봉인지 뜨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 조작질을 할지 모르니까 이름 알려달라. 네 하는 일이 뭐냐. 너 오늘 왜 왔냐. 얼굴이 계속 바뀌어요. 직원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법을 안 지킨다고 캠코더로 아 봉인지 쪽으로 좀 찍지. 왜 우리 선량한 백성들을 왜 찍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시작했는지 거기에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기계가 그렇죠. 예. 그럼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러게. 어쨌든 참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근데 오늘도 병원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유, 오늘 인별 맡고 있다가 공병호 TV에 출연을 해서 병원에 원래 안 오시는 걸로 조슈아님하고만 오늘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몸 잘 추리셔가지고 우리가 또 하는 것 하는 데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나중에 재인이 안 되려면. 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